짠. 짠. 첫끼부터 맥주를 비웠습니다. 아유 맛있어. 아 테슬라 화이팅 하고 짠할 걸. 어? 테슬라 뭔 화이팅이야 지금. 야, 여러분 저희는 지금 출발 전에 라운지에 들려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어제 우리가 그랬잖아. 본장 시작하면 정말 10% 넘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랬잖아. 입방정인가 봐. 진짜 10%도 더 떨어졌어. 12% 넘게 빠졌어. 와. 그 내가 어제 새벽에 봤을 때는 막 13%까지 빠졌던 것 같아. 맞아. 그랬대. 180이 막 무너지냐 마냐 무너지냐 마냐 했는데 180은 안 깨졌더라. 와.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각 테슬라 주주들은 마이너스 한 13%는 한 분기당 한 방씩은 맞는 것 같아. 와. 진짜 TSL3랑 3LTS 봤어? 못 봤어. 30% 넘게 마이너스인 거야. 아 그러겠네. 3배잖아. 테슬라가 12% 빠졌으니까 30% 넘게 빠졌을 것 같네. 그러니까 하루 30% 마이너스 맞아봤습니까? 옛날에 맞아봤지. 옛날에 테슬라 3배럽을 떨어질 때 맞아봤지. 테슬라로 다 맞아. 진짜 어지러워지네. 응. 그러니까 어이없다. 아, 근데 사실 어제 어닝을 보고 나서는 뭐 이런 주가 사실 예상했어. 어 근데 또 언제나 담대하게 또 이제 이 시간을 또 버텨내야지. 근데 나는 좀 너무 과도한 매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많이 빠지잖아. 그래서 어제 추마를 하려고 하다가 졸려서 참았어. 잘했어. 졸려서 잘했어. 아 그냥 아침 일어나면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침에도 많이 안 말아올렸더라고.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 그냥 오늘 떠나는 날이니까 쿠알라룸푸르 도착하면은 딱 미국장 열렸을 때니까는 그때 봐가지고 숙소 도착해가지고 그때 좀 편하게 취매를 할까. 또 오늘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더 떨어져? 어? 더 떨어져? 맛있어. 근데 이게 사람이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또 취매를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때 배추 팔았잖아. 그 돈으로 얼마를 살 수 있을까? 계산을 했다? 130몇 줄을 더 살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30몇 줄을 더 살 수 있더라고. 그래갖고 신이 주신 기회인가. 수량은 30줄 늘릴 수 있는 거네. 응. 그때 배추 팔았던 거를 지금 사면 130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3,300만 원 정도였잖아. 그거를 지금 그대로 사면 한 130, 한 4주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아침에 계산을 해봤더니. 아이씨 다 팔 거야. 어? 다 팔았으면 1,215주가 아니라 한 1,500주 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치. 아니 100주당 30주가 늘어난 거니까는 1,200주 썼으니까는 360주가 늘어난 거잖아. 그럼 우리 1,500주, 지금 사면 1,500주가 됐었겠네. 평당도 훨씬 낮아져. 샀다 팔았다 해야 되나 봐. 테슬라는 사팔사팔이 어울리나 봐. 그러니까 테슬라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 샀다 팔았다 해야 되나 봐. 존버 안 돼? 아, 나 진짜. 그리고 내가 또 신기한 게 없냐면 우리가 1년 전에 방콕으로 한 달 살 갔다 왔잖아. 방콕으로 한 달 살 갈 때도 지금 180달러 되었다. 아 그래? 그리고 이제 방콕 가자마자 이제 220, 230 올라갔었던 거 같고 지금 또 180이잖아. 데자뷰야 데자뷰죠. V자 반등? 기대도 되나요? 근데 진짜 오늘 이제 보통 오르면은 참 좋긴 하겠는데 아 막 170, 160, 150도 떨어지는 거 아 나 또 너무 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작년하고 지금하고 이제 좀 다른 거는 현금이 지금 좀 있으니까는 살 수 있으니까는 그래 떨어져라. 아, 맞아. 그래 떨어져봐. 떨어지면 그냥 추매하면 되니까. 작년에는 추매가 좀 없었으니까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공포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마음가짐이 달라져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떨어지는 거는 꼴보기가 싫네. 아 너무 싫지. 너무 짜증나 진짜. 180달러 웬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년차 존버하는 어? 존버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게 180달러라니요. 아. 엔비디아 한 600달러도 훨씬 넘었더만. 그니까. 와, 진짜. 엔비디아랑 이제 한 거의 한 3배 넘게 차이라는 거네, 그지? 그 생각했어. 와, 엔비디아보다 엔비디아 3배도 안 돼. 와. 원래 테슬라가 엔비디아 주가보다 높았었거든. 높았지. 만약에 지금 테슬라가 엔비디아 주가처럼 600 몇이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10억 찍었더라고. 그치, 그치. 엔비디아 했어야 엔비디아. 됐어. 아, 진짜.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맛있게 먹고 쇼핑도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쿠알라룸푸르로 갑니다. 한 달 살기 하는 동안 그냥 저희는 사실 테슬라 주가는 뭐 안 볼 순 없겠지만 보면서 추가 매수할 기회다 생각하면 추가 매수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살기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쿠알라룸푸르 있는 동안
오늘부터 저희 영상의 이제 배경이 완전 이제 이국적으로 바뀔 텐데, 그런 영상들, 쇼츠들도 기대해 주시고,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도 되게 힘든 시간일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그래, 이거 기회다 생각하고, 그냥 좀 차분하게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어차피 뭐, 주식보다는 삶이 먼저고, 일상이 먼저고, 여행이 먼저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신나게 그냥 즐기시고요. 어차피 어제 태민이 형 얘기했던 대로, 300달러, 400달러, 500달러 넘었어도 안 팔았을 겁니다. 우리 장기 투자자니까요. 그러니까는 힘든 시간 잘 버티시고 그냥 저희가 여행하면서 재밌는 일상들, 그다음에 재밌는 여행 그런 영상들 많이 올릴 테니까는 저희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위안 삼으시고 좀 이렇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 없겠지만 테슬라 주가 때문에 어쨌든 뭐 저도 잘 다녀올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부터 저희가 여행 떠나면은 테슬라 주가 오르거든요. 오늘부터 오르면은 저희 부부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이제. 징크스. 저희가 또 여행 징크스 제대로 또, 누리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해 주세요. 술이나 먹자. 맥주 없어. 와인도 있던데. 왜? 이제 벌써 빈속이에요. 저는 알딸딸하네요. 술이나 먹자. 없어. 치킨인데 인절미 맛이 나. 맛있다.